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 선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 항상 많이 기대해서. 실제 생체 나이는? 여기서 생체 나이란 신체 나이, 장기 노화도인 생화학 나이, 호르몬, 폐, 심장 혈관 나이 등을 종합한 몸 전체의 노화 연령을 말한다. 실제 생체 나이는? 61세로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살고 계셨습니다. 남성 봤지? 우리 아직 남성 갱년기가 안 오셨어요. 지금 그래? 연세.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늦둥이 하는 거 알겠는데. 야, 축하드립니다. 신장 수치,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다 관리가 매우 잘 되시고 계세요. 간도요? 네, 간도.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네. 이야. 어쩌죠? 확실히 이거 네. 특수관이다, 특수관. 네. 타인성 실제 나이보다 무려 4살 젊은 생체 나이 61세. 사실 심장 나이는? 과연 심장 혈관도 건강할까? 심장 혈관 나이는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일부분으로 혈관과 혈액의 건강 나이를 뜻한다. 10여 년 전 심근경색증으로 두 차례 심장 수술을 받았던 하혁성. 그의 심장 혈관 나이는? 61세로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살고 계셨습니다. 네, 걱정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셨는데요. 들었지? 네. 수술 많이 하신 거에 비해서 혈관의 노화도가 별로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래도 지금 연세의 평균 정도로 동맥 경화는 많이 진행이 안 되셨어요. 심장 혈관도 건강하다는데. 알겠습니다. 다 좋으세요. 꼭꼭 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결과. 하일성 실제 나이보다 4살 젊은 심장 혈관 나이 61세. 마지막 확인이 남아있다. 염증이 주소적으로 조금 더 심해 보이는 부위가 있어서. 위 조직 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이 드시면 다 그렇죠. 조금 주무세요. 그의 위는 암으로부터 안전할까? 과연 결과는? 조직 검사 결과는 염증이 심한 장상피화증 고개 나왔고 하나는 만성 위염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위의 염증이 심한 상태예요. 다행히 암은 아니다. 저희가 위염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장상피화생,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위선종이나 위암이에요.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결론적으로는 생활습관이 문제라는 거 본인도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술 같은 자극적인 건 좀 피하시고 그래야 지금보다 더 나쁜 염증이 생기진 않아요. 술이 좋아. 소문난 애주가 하일성, 위내시경 결과 지나친 음주로 장상피화생 발견. 하지만 생체 나이와 심장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4살 젊은 건강한 생활 중. 하일성 생체 나이 확인 완료. 네. 아유, 하일성 씨 그래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고 경력을 보면은 뭔가 이상이 있었어야 되잖아. 내가 생각해도 오늘 검사 결과가 의외라고 그러는 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학대하면서 살아갔다고. 내가 이렇게 병이 딱 걸리면은 아 그래? 살다 그럴 수 있지 뭐. 같이 둘이 살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병을 좀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고 나는. 이게 겁을 좀 안 내고 그게 그래도 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 그 위염이나 뭐 장상포 뭐 이것이 선을 넘었다 그런 얘기는 언젠가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조심하고 가능하면은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꼭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은 받고.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꼭 술도 좀 줄이셔야 돼요.
소식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습관이신데요. 이렇게 108배, 척추노수 산책 모두 하일성 씨께 굉장히 권유를 드리고 싶은 운동이고요. 이미 굉장히 잘 하시고 계셨습니다.